다 전세 냈다. 활동성이 좋은. 나 이거 옛날에도 샀었는데 앞에 부분이 고무줄 자글자글이잖아. 이러면 좀 압박이 돼. 그리고 요거 티셔츠에다가 입고 맥시 드레스 예쁘잖아? 해변에서 이렇게 쪼리 같은 거 신고 이거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야. 여기다가 자켓을 입어도 되고 두께가 있어. 그래서 지금보다 더 더워지면 못 입을 그런 옷이긴 합니다. 티셔츠 없이 그냥 그것만 입으면? 아, 그건 거의 그렇게 안 하더라고. 그 정도의 날씨가 되면 너무 두꺼워. 너무 두껍고. 아, 이거 오픈하는데 외국인들을 위한 스타일이긴 해요. 이렇게 이거 재킷 입어야 되겠다. 지금 여기 옷에는 안 어울리는데 이제 요즘에 숏 자켓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숏 자켓 제가 작년에 A세컨즈에서 샀는데 되게 잘 입었어요. 그 숏 자켓이랑 버뮤다 팬츠 같이 매치해서 한 세트를 잘 입고 다녔거든요. 그다음에 아이스 진 여기 약간 이렇게 접어서 한 겹 정도 접어서 통이 두꺼워서 다리도 조금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주는 아이스 진이에요. 이거 굉장히 사이즈가 크네요. 이거 봐. 이거 한벌 위아래가 분할된 원피스 예전에 유행이었는데 다시 나오나 봐요. 여기가 랩스커트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묶으면 안전한 랩스커트네요. 다 클로징 되어 있어서. 오, 이거 블랙이랑 같이 했는데 폴리지만 실크 스타일의 옷이에요. 이런 거 입으면 고급스러워 보여. 피부도 좀 맑아 보이고 우리가 피부 관리실에서 쓰는 돈을 차라리 여기다 써서 패브릭의 광택을 한번 이용해 보자고요. 이렇게 입으면 너무 예쁩니다. 아, 이거 너무 예쁘다. 블루 나한테는 안 어울리는 블루인데 자수의 꽃이 이렇게 있어서 아주 예쁜 니트예요. 아, 그리고 화이트에 빨간색 글씨 써있는 것도 이것도 예뻐요. 여기다가 와이드 하이웨이스트 입어도 예쁘고요. 청에다가 같이 입으면 레드와 진은 항상 질린 거 아시죠? 아, 이건 약간 우아한 컬러인데요. 에이세컨즈에 요런 약간 샤넬 라인들이 몇 개 있는데 저기 저것도 화이트도. 근데 나는 이 색깔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고상해서 진주랑 잘 어울려서요. 전 만약에 하나를 고른다면 이걸. 고급스러워 보이고 뭔가 고상하고 우아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그만 미니 핸드백, 토트백을 골라봤는데요. 어떻게 매치가 잘 되나요? 이거 보세요. 반다나 스타일의 엄청 가벼운 그런 에코백도 있어요. 너무 예쁜 자수인데요. 이렇게 크로스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워 보이는 스타일. 이런 스타일은 나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유행했던 거 같아요.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많이 입고 책가방 메고 카라가 너무 커서 단정한 스타일은 저한테 좀 안 어울리거든요. 이것도 괜찮네요. 이게 라스트 피스. 요런 행거 보면 꼭 한번 뒤지고 싶죠. 라스트 피스는 항상 인기 있는 템으로 빠지지 않고 보는 품목인데요. 이거 아까 숏 자켓보다 더 예쁜 것 같은데요. 약간 그 먹색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 괜찮다. 이거 가격이 79,900원이에요. 너무 예쁜데 나한테 어제 땀 맞는데 어깨도 땀 맞고. 네. 그래서 예뻐요. 지금 이 검정색 목걸이 같은 거 같이 매치하니까 정말 잘 어울리고요. 검정색 재킷을 입었는데도 아주 답답하지 않고 예쁜 것 같아요. 화이트, 브라운, 바지. 활동성이 좋은 그런 옷입니다. 약간 검정색인데 먹색 같은 먹색. 느낌? 그다음에 여기 디테일, 여기 단추. 유튜브에 보면 예쁜 게 많은데 내 눈에는 왜 없을까? 이런 라스트 피스에서 사람들이 발빠르게 구매하고 있었던 것 같아. 이것도 너무 특이하고 예쁜데요? 여기 이렇게 묶어도 되고 내려도 되고 피크닉 다녀오는 느낌으로 연출이 됐네요. 39,900원. 이것도 예쁘네요. 나는 지금 본 중에 이 두 가지가 되게 잘 입을 수 있는 예쁜 옷이에요. 여기 뒤에 세라복 같이 디테일 있고요. 이 열면 이렇게 펼쳐지고 이렇게 닫고. 근데 이거 밑에가 조금 벙벙해서
내는 것보다 안에 넣는 게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화이트 이런 컨버스 슈즈랑 같이 매치하면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가 진 바지를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소재 너무 좋거든요. 이게 펼치면 괜찮아. 그냥 가디건 얹은 것 같아. 가디건 같은 거. 니트 스웨터. 스웨터 더 걸친 것 같아. 신발도 너무 예쁘죠? Baby, I am all dressed up. Sexy skirt and cake makeup. 여기 난리 났어요. 옐로우, 그린, 오렌지. 여기도 블루. 너무 예쁜 색깔. 10대, 20대 분들한테는 이런 스타일 어울릴 것 같아요. 청바지에다가 쇼팬츠 입고 입으면 예쁜 스타일이고요. 원피스. 이런 건 단독으로 입는 것보다 재킷이랑 같이 입으면 예쁜 프린트인 것 같아요. 이런 프린트는 키 작으신 분들한테 예쁠 것 같아요. 조그마니까. 꽃무늬. 또 입체적인 자수라 이것도 예쁘다. 스커트에다가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입체적이지 않은데 이렇게 가디건으로 입을 수 있는, 오픈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얼시안 린넨 존. 린넨 존. 재킷, 이런 재킷. 에스커즈는 이런 원피스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 또? 난 요건 별로야. 여름에 이런 소매는 마감은 답답해요. 이거 봐, 너무 예뻐. 딸기우 컬러. 자, 꽃무늬. 이것도, 이것도. 카라가 있고 약간 허리가 좀 높게 분할되어 있어서 다리가 길어 보이는, 날씬해 보이는. 아담하신 분들한테 어울리는 원피스예요. 이게 호복백이 유행이잖아요. 아까 프라다 천으로 된 호복백. 이것도 예쁘고, 아까 거기 옆으로 매는 가방 이쪽이 있었는데요. 다 프라다 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딱 매는 이런 스타일. 또 주름 절대 안 가는 편안한 바지. 자꾸 편한 옷들만 찾게 돼. 요즘에 외출이 어렵고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옷이 막 너무 몸을 쬐는 그런 옷은 잘 안 입게 되고 안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패션업계도 반영을 해서 옷들이 다 편하게 나오는데요. 티셔츠. 이런 티셔츠도 25,900원. 이것도 예쁘다. 이것도 예뻐요. 꽃 프린트 아닌가? 진짜 약간 베이비돌 드레스인 것 같아. 원피스도 너무 쪼인 거 말고 여름에 이게 제일 시원하잖아요. 베이비돌 드레스 입어봤는데 저한테 이게 너무 위에 올라가서 좀 나이대에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런 니트랑 같이 입으면 귀여울 것 같아요. 화이트 바지가 되게 많네요. 이것도 저 이런 스타일로, 이건 면이라 좀 많이 구겨지잖아요. 근데 안 구겨지는 스타일의 블랙 팬츠 있는데 되게 잘 입고 있어요. 나일론 소재. 이것도 비슷한 스타일인데 소재가 좀 바람막이 재질로 된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게 좀 작은 걸로 스타일 있으면 색감이 오묘해서 카키색인데 회색 섞여 있고 자수가 이렇게 있어서 색감이 너무 고급스러워요. 미묘한 컬러인데 저는 회색을 고르라면 이 색을 회색이라고 우겨보겠습니다. 그린? 회색 옷을 입는다. 이런 컬러가 시원해 보이면서 고급스러운 컬러라 이거 너무 예쁜데 나 이거 입어봐야 되겠다. 요거 굉장히 얇으면서 광택도 있고 완전 시원해서 여름에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팬츠예요. 여기도 핀이 투턱이 아니라 하나, 원턱이라 골반이 넓으신 분한테도 예쁠 것 같아요. 핀이 투턱이면 툭 벌어져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뒤에도 비대칭으로 하나만 포켓이 있고요. 이쪽에 보이시나? 이쪽은 포켓이 없어서 이게 너무 예쁘고, 이것도 아까 봤던 이 쿨톤한테 잘 어울리는 원피스인데요. 이거 벌룬 소매에
이게 허리 배 부각되지 않게 이렇게 조임이 되어 있고 이거 이렇게 풀면 완전 와이드 이렇게 와이드하게 되는 거야. 난 이렇게 떨어지는 원피스 너무 좋은데 저는 이렇게 몸 조이는 게 좀 불편한데 이거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A세컨즈 속속들이 다 입어보면서 구경했는데요. 이제 오늘 입어보니까 옷들 중에서도 정장 느낌 나는 그 팬츠도 예뻤고요. 블라우스도 예뻤고 원피스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빈티지 느낌 또 레트로 느낌 나는 옷 찾으러 A세컨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